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걸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전능하신 손.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통치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나의 주가 되셨어요. 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주로 모시는 사람은 그분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순복할 때 어떻게 순복하냐? 겸손하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없이 내 의가 없이 오직 주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 그가 겸손한 자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이 젊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죠. 왜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러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가 라는 거예요. 젊은 자는 젊어서 혈기가 왕성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혈기가 왕성하면 여러분은 젊은 사람입니다. 혈기가 왕성해요. 그리고 뭔가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부모로부터 다스림을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이제 젊은이가 되어지면 그와 같이 자기의 길을 자기 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장로들의 말을 잘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예화가 있죠. 열왕기상 12장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에게 그 왕위가 이어졌어요. 그랬을 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많은 궁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은 왕궁을 지었죠. 많은 그 왕비들의 궁을 지었죠. 너무나 노역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역이 우리에게 심했는데 우리를 이 메인 고역 매운 무거운 짐에서부터 우리를 건전해 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 아래에서 섬겼던 노인들을 불러서 이것을 의논합니다. 근데 그 의논한 것을 들을 때 노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합니다. 만약에 왕이 그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준 자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을 불러다가 그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2장 10절 11절 말씀. 열왕기상 1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 직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함께 자란 소년들은 왕에게 이와 같은 조언을 합니다. 근데 왕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젊은 소년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일을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북쪽으로 나뉘어졌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쪽에서 유다 왕국으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북왕국 열 지파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남왕국 두 지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15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냐? 바로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 나라를 내가 너에게서 빼앗는다 그랬는데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의 때에서 이것을 빼앗겠다. 하지만 다윗하고 약속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제 한 지파만 남겨서 너의 아들이 그것을 통치하게끔 하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건 바로 솔로몬이 많은 왕녀들을 취하고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부와 영화를 주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가 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부도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하고는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왕권을 가진 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만을 잘 지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방 신들과 함께 짝하면서 산당을 짓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어지지만 그 안에 우상이 세워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나뉘어졌어도 그들이 다 무너졌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무너지고 남왕국 유다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방과 화친하기를 원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구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 5장의 5절의 말씀 장로들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당부하는 건 장로의 말을 들으라는데 그 장로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구약시대에는 각 지파를 인도하는 지도자요. 신약에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도 자기가 장로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도 장로라고 표현해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장로들은 어떻게 이 젊은이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아야 바로 이끌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세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말씀을 받은 목회자들은 또 양무리들에게 그것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젊은이들에게 또 그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자녀를 잘 가르치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온 어떤 영혼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받아진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것을 전하거나 어디서 책에서 읽은 걸 전하거나 어떤 목사가 하는 말을 또 카피해서 하거나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면은 설교할 때 예화를 꼭 집어넣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화를 집어넣을 때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에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내 간증을 말해요.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거,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터득하고 알게 된 게 가장 예화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예화들이에요. 남이 이랬더라라는 말은 아주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랬더라라는 간증을 사용하는 건 효과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건 되도록이면 적게 사용해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그걸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장 파워풀해요. 장로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하죠. 배나 존경할 자로 알 정도면 얼마만큼 존경을 받을 만한 행위를 그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도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다면 그러면 정말 잘 가르칠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내가 정말 경험했다면 그리고 깨달아 알았다면 그것이 내게서부터 깨달아진 것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가슴에서 느끼지 않는 거는 전할 때 지식이 됩니다.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책 얼마나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그거는 내가 안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 때도 똑같이 지식으로 전달될 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가슴으로 만난 예수를 전할 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먹고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해서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그런가 해서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아 그렇구나.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구나.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관념으로 하느냐. 머리로 한다는 거예요. 관념으로 하는 건 경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실제로 삶에 적용을 안 해. 성경을 확인도 안 해. 그러니까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주일 설교 듣고 그냥 지나가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 근데 이것이 내 삶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성경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한다면 실상이 되어져요. 나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느껴져요. 실상이 되어지는 경험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깨달아 알아지게끔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 실상이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실상이 되어져야 진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이 벌어집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알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싶어서 안타까우니까 말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할까요? 또 질문해요. 그때 주님이 말하라 하면 이제 신이 나서 그때 하면 성령님이 줄줄줄줄줄줄줄줄 그 깨달아 알았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지식으로 가진 것을 전하려면 막 머리를 짜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 뭐였지? 여러분 성경 말씀 외워보세요. 외우고 나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뭐였지? 기억이 안 나. 근데요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꽉 들어오잖아요. 성경 읽다가 그러면 생각나요. 다 말할 때 생각 다 납니다. 정확하게 토시아는 안 틀리게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지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삶에서 적용하게끔 되어집니다.
젊은이들아 장로들의 말을 들으라. 그렇다면 어떤 장로냐 하면 경험하지 못하고 말만 장로, 이름만 장로인 사람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아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자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네가 안수받고 장로가 되어진 거야.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네가 받은 말씀을 전심전력하여서 네가 성숙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끔 성숙되라.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해요. 그래서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성숙함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돼요. 또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돼요. 진짜 네가 행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말만 하고 있으면 무슨 본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네가 정말 받았으면 그 받은 대로 행하고 행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라. 그 말이죠. 모든 일을 계속해서 그와 같이 한다면 너만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이 또한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행위를 보고 본받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나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영분별을 받았다 했을 때 다른 것들만 열심히 살피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영분별을 받으셨으면 나를 먼저 살피세요. 내가 어느 부분이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가? 내가 어느 부분이 사람들에게 덕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는가? 그걸 살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동, 내 말에 누구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길 원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영원 구원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맨날 하는 짓이 은혜 받기는커녕 시험들을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아무리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해도 회개할 거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펴보는 게 늘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이랬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더라. 간증이 나오게 되죠. 그걸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장로는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써서 나도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성경 안 읽으면서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성경을 내가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딱 진리의 허리띠로 나를 묶으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아멘 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고집을 부리지 마라. 아이고 말씀이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구나. 주님 나 고집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싸워야죠. 완고하지 말라. 아유 완고하지 말래 성경이. 그러니까 네 안에 완고함. 아이고 주여 아버지 용서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내 의를 주장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죽이지 못하나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피다 보니까 드러나는 것 죄밖에 없다고 어떤 분은 또 그래서 낙심이 많대요. 아예 할렐루야 해야 돼요. 죄가 드러날수록 와 내가 이렇게 죄인데 저는 그랬어요. 죄가 드러나고 도무지 너무 드러나는데 내가 이렇게 죄악덩어리였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악덩어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악덩어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실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어주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게서 무엇을 내게서 취할 게 있다고? 없잖아요. 그런데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 나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율법 앞에 둬서 내 부족한 걸 자꾸 깨닫게 하는 거, 주님이 뭐 그거 가지고 야 너 이렇게 죄가 많지? 그리고 기뻐하시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 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 율법에 눈이 있어가지고 올라와요. 잘못된 거 보면 아이 못마땅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대로 회개를 하지만 또 못마땅하게 행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회개해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성령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말 한마디 잘못된 것까지도 알게 하세요.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세요. 행동 한 가지만 잘못해도 금방 회개하게끔 사건이 일어나요. 주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다 드러내시느냐?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너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그저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처럼 그냥 값없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냥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감사밖에 안 해요. 그 대신에 겸손이 저절로 됩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것을 아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으면 그만큼 은혜를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서로 동일하는 거예요. 장로를 통해서 말씀을 딱 바꿔보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또 살펴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죄악 덩어리구나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48절에 혈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라. 혈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다툼이 일어나죠. 태워지는 역사가 아니라 부딪히는 역사가 불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일이 있느냐? 바로 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에서 벌써 떨려요. 참고 있어도 그러다가 참아보려고 하다가 못 참겠으면 와악 하고 터지죠. 주님 안에서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너는 뭐가 그렇게 잘해서 너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니? 내가 주님 앞에 너 정말 그렇게 의로워? 뭐가 그렇게 잘났어? 하고 보면 깨갱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휴, 난 정말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네요.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돼요? 꼬리를 내리겠죠. 이제는 용서 없어서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아, 또 이렇게 혈기가 올라왔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겸손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더 드러내십니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말씀 들으면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 이런 거 저런 거 다 집어주세요. 그게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거 드러나서 회개할수록 나는 정결해지는 거니까 성령의 기름을 더 받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입은 그러니까 점점 다물어져요. 입이 다물어지면 어떻게 돼요? 잘난 척하고 남 지적질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중보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알기를 원해요. 뭔가 심령에서 뜨겁게 만나기를 원해요. 막 그러면 부지런히 여러분 죄를 찾으세요. 그러면 알아져요. 그 죄가 크다는 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은혜를 아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잘 믿고 있어. 이런 사람은 은혜하고 멉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통해서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해요.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 잘하고 잘못하는 거 다 보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볼 때 아 나도 저런 잘못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우 저 사람은 저래 나는 그렇지 않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 사람이 고집부리고 있고 우기고 있는 거 나도 고집부리고 우기는 거 있어요. 나를 가슴 아프게 핥히는 일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핥히는 말도 나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물어뜯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죠. 아니면 지금도 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누누이 한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기뻐하라는 것과 겸손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주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된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기니까 그 다음엔 자유하죠. 그러니까 즐거워. 기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기뻐하니 그러니까 주가 너를 돌보시리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 맡겼기 때문에 나는 즐겁고 기쁘니까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겼으니 주님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걸 믿으십니까? 네, 돌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주거든요. 구원자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염려가 올라오지 왜 안 올라와요? 염려 걱정할 거 참 많아요. 두려움도 많고 하지만 겸손해진 자는 그거를 다 주님께 드리는 자예요. 아버지 나 할 수 없어요. 나 못해요. 그러니까 다 드려요. 이게 겸손이에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나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다 맡기고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하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나라 먼저 의를 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만을 그 의만을 그 생명만을 구하는 그것만 하니까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신 말씀 34절에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의 조카도다. 하나님이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게 하신 이유예요. 하루라는 해를 주신 이유가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하루를 살면서 그 하루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 내일 일은
또 주님과 함께 또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살면서 내일 일뿐만 아니라 모레, 한 달 후, 1년 후까지 염려를 여기다 다 담고 있어요. 주님 앞에 맡긴 자의 평강은 기도하고 끝이에요. 내가 오늘 살지만 내일 산다고 누가 보장해요?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압니까? 모릅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 내일은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삶은 오늘 족한 자인 거예요. 남의 일도 또 끌어다가 걱정을 해요. 내일도 내가 못하면서 무슨 남의 일까지 걱정을 합니까? 너나 잘해야. 주님이 너나 잘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하시라고. 다 주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끊임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들었을 때 기도하고 보았을 때 기도하고 아멘? 생각났을 때 기도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거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아는 게 겸손한 자예요. 저도 걱정 근심을 끌어다 하려면 많아요. 그런데 다 기도로 그냥 맡겨버리니까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할 바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뢸 것뿐입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다면 평강이 찾아오죠.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평강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근데 말씀을 믿고 아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말씀을 듣고서도 그건 말씀이고 나는 나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되어지게 하는 거.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고 하느냐. 능하신 손은 능하다는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못 이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이룰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분이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되죠. 그분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기도. 자, 이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신 일. 왜 겸손하라 하세요? 자, 예수님이 일단 먼저 겸손하심으로 이루신 일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 요한복음 40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가셔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이 겸손을 통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가 오늘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건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할 때 그러면 누가 일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일하시죠. 내가 겸손할 때 성령님이 일하세요. 내가 죽고 나를 버리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주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내 주위의 사람들의 구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이루고자 하는 일.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느냐. 사람인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 앞에서 자랑할 게 없고 여 앞에서 뭔가 내가 하고자 해서 스스로 선자가 되어질 수도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순복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러고서 못 끌고 온다 그래서 예수 믿어요? 아니요. 주님이 그 마음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킬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뜻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의 능한 손이 내게 오도록 너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그분의 손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하루만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거, 순간만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거 있지만 아니면 한참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린 기도가 늦게 이루어져도 그거는 의로운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 돼요.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믿고 구하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겸손해지고 나서 하신 일은 바로 선한 일이죠. 너희는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 선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잘 말해놓은 게, 전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그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보이셨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 겸손하게 나가는 거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내가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아멘 하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무엇을 행하겠어요? 정의를 행하게 되죠. 인자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니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누가 높일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겸손한 여러분이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일할 수 있게 내어놓은 사람이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가 나를 높이신다는 말은 내가 높아질 때 누가 높아지니까? 그분이 높아지니까. 할렐루야. 뭘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나는 겸손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의 능하신 손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능히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저 겸손히 행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행하니 주님이 때가 되면 그 이름을 나타내시고 때가 되면 그 이름을 높이시니 나는 저절로 높아지더라. 겸손하셔야 되겠죠? 겸손이 얼마나 유익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높이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죠?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가면 돼요.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왜 저러고 있어?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나하나 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그럼 평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평강이 오겠죠? 그 기뻐하는 삶을 살겠죠. 자,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겸손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